풍성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민 요술 가사역 1500원 되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여기 보면은 14일이 지나면 맑아지고 맛도 진하여 좋은 초와 별 차이가 없다 해서 술과 초와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기장쌀 한 마를 물 5대에 넣고 끓여 죽을 쓴다. 2. 누룩 한 근을 노랗게 불에 구워 방망이로 두드려 부순다. 3. 항아리에 죽을 넣고 누룩을 넣는다. 4. 진흙으로 항아리 입구를 밀봉한다. 2일이 지나면 초가 되나 맛이 시고 좋지 않다. 여기에 좁쌀밥 한 마리를 넣고 14일이 지나면 맑고 맛도 진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방망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